트리플 연화, 담수 연화를 보고 있거든요. 자, 원장님. 지금 네. 좀 느낌이 어떤 것 같아요? 모발이 굉장히 풍성해졌고요. 네. 눈기도 나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느낌이 좋은데요? 파마 머리를 자꾸 만지는데 연한 머리를 만진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아 그래요? 눈기도 네. 반짝반짝하죠? 네. 네. 자, 오, 힘이 너무 좋아졌어요. 반갑습니다. 열펑팀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 예쁜 고객님이시거든요. 레이어드 커트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무엇을 할 거냐면 CS컬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모발 진단을 위해서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샴푸를 하는 거죠. 샴푸를 하셔갖고 10분 방치하시고 깨끗하게 헹구고 나오세요. 만약에 샴푸실이 여의치가 않다 하면 자식 샴푸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해서 10분 방치하고 나와서 모발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와서 보시면 자 여기는 친수성 곱슬이에요. 그죠? 굉장히 곱슬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이 부분은 3년 전에 밝게 염색을 했다가 덮었던 모발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극과 극이겠죠? 자, 이럴 때 우리 피카의 미친 연화로 하셔 연화를 보시면 굉장히 쉽게 원장님들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모발은 저는 저희 피카는 전처리가 없어요. 자, 젖어 있는 상태에서 이 손상이 있는 부분에는 C3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었어요. 자, 우리 피카의 C3입니다. C3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손상이 있는 부분에 먼저 이렇게 도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버진 이 부분에는 C1 C는 건강모거든요. 우리 강곱슬 펌제거든요. 거기에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제가 이렇게 도포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도포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경계선이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그냥 쭉 빗질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뭉쳐놓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펼쳐주세요. 네. 자, 10분 열처리하고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한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기 전에 한번 표준스 해볼게요. 어때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네. 현안제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겠죠? 자, 지금부터 필터에 미친 연화라 그래서 원장님들한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저는 지금부터 C1 pH 9.5짜리예요. 강곱슬 펌제에다가 파워하고 오이라고 제가 연습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미친 연화 한번 해볼게요. 자, 앞전에 도포했던 그 현황제를 이렇게 해서 도포하시고 이렇게 살짝 걷어내주세요. 이렇게 걷어내주시고요. 다시 한번 도포하겠습니다. 하시면 빨리 와보실래요 원장님? 자 이렇게 반짝반짝반짝반짝 윤기가 나면서 굉장히 모발이 통통해졌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모발 끝에가 탈색으로 아니 그러니까 염색으로 해서 덮었던 모발이에요. 그래서 손상이 있겠죠. 근데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원장님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2차 연화를 보고 있어요.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예. 아, 2차 연화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pH 9.5짜리 네. 우리 강곱슬 펌제로 하고 있어요. 네. 느낌이 어떤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좋아요. 보통 파마약 바를 때 막 네. 모발이 늘어나서 바르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빗질도 살살살살 막 하는데 네. 얘는 힘 있고 탄력이 있어서 파마약을 마른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어머 그래요? 네. 그래요? 네. 크리닉을 바르고 있는 것 같아요. 펌제인데 강한 곱슬 펌제인데 네. 네. 이게 무슨 연화라 그랬어요? 미친 연화! 네. 발음 정확하게 해주세요. 발음이 그런가? 미친 연화. 안 되나? 자, 계속해서 네.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네, 지금 샴푸실에서 저희들 트리플 연화, 담수 연화를 보고 있거든요. 자, 원장님한테 또 사랑채 원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네. 원장님, 지금 네. 좀 느낌이 어떤 것 같아요? 모발이 굉장히 풍성해졌고요. 네. 눈기도 나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느낌이 좋은데요? 그쵸? 네. 꼭 물미역 같은 느낌 안 나요? 그거야, 그렇지. 네, 네. 물미역 느낌도 나고요. 네네. 파마 머리를 자꾸 만지는데, 연한 머리를 만진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아, 그래요? 눈기도 네. 반짝반짝하죠? 네. 네. 자. 오, 힘이 너무 좋아요. 그래요? 네. 자, 깨끗이 헹구고 나서, 네, 리페어 크림이 들어가겠습니다. 1번이 예, 케라틴 폴리 예,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모발이 단단해지겠죠. 예. 자, 이 상태에서 빗질을 해줍니다. 예,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단백질이 더 잘 깊숙이 잘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윤기 나죠. 자, 여기에 다시 2차 2번인 프로틴 필 2번 네, 도포하겠습니다. 손상이 있는 부분 먼저 도포하겠습니다. 네, 손상이 있는 부분에 골고루 도포하시고 네,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골고루 빗질을 잘 해주세요. 네, 윤기가 많이 날 거예요. 네, 보이시나요? 예. 네, 자, 네, 3번인 네, 프로틴 마스크. 네, CMC도 들어있고, 저희들 굉장히 좋은 단백질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네, 피카는 클리닉도 굉장히 간단하면서, 네, 굉장히 모발 깊숙이까지 침투하는 그 매력적인, 마력적인 그런 펌제 클리닉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쭉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네, 윤기 나는 거 보이죠? 네, 네. 오우, 대단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 우리 피카에, 케라틴 오일이 있어요. 핫 오일. 예. 자, 요거까지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팁을 주자면,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도포해 주시는 거예요. 빗질도 골고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쭉 봐드릴까요? 자, 쭉, 윤기 나는 거 보이시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예, 방치하고 있다가 나와서 펌 시작하겠습니다. 네, 샴푸실에서, 방수에서 트리플 연화 후에, 깨끗이 리페어 클리닝으로 해서 폴리티 마스크로 해서, 저희가 클리닝까지 다 해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원장님들이, 어떻게 하면 깊은 연화가 되나요? 그러시잖아요. 이렇게 물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잘 쓰죠? 네. 연화가 된 거예요. 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피카에 더블로 뿌리 한번 살려볼게요. 자, 원장님들이 이렇게 슬라이스를 길게, 얇게 뜨시면 돼요. 와우, 기네요. 그죠? 옆에서 지금 촬영하시는 분은 우리 대전의 사랑채 원장님이세요. 자, 13mm.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옆으로 빼기. 이렇게 해도 뿌리는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근데 자, 16mm입니다. 더블로 피카에 더블로 뿌리 살리기 굉장히 유명하죠. 요새 대세예요. 네, 굉장히 많이 살아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예,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살겠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두상에 따라서 뿌리가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행이 나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첫 번째 판 내립니다. 제가 세 판 단으로 나눌 건데 우측에 첫 번째 판넬. 자, 이 상태에서 19mm예요. 19mm하고 20mm, 22mm하고 믹스를 할 건데 첫 단은 제가 지금 19mm로 와인딩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톡톡톡 하고 끝이 다 올라오죠? 그대로 천천히. 자, 지금부터는 제가 디스커넥션이라고 해서 층을 해서 커트를 했기 때문에 층이 많아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 이렇게 2초씩만 천천히 뜸을 들여주시면서 네, 하시면 자,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자, 덮개 아이로 자, 이렇게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또 싹 다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 바퀴. 덮개 아이롱이 있어서 연예인 펌기가 있어서 저희들 파마하기가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열 면적을 이용해서 빨리 건조가 되도록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 다음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자,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두 번째 판넬은 제가 지금 22mm로 와인딩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끝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네. 자, 톡톡톡 하고 천천히. 네, 릴렉스한 마음으로 원장님. 자, 우리는 섹션도 이렇게 넓고 또 두껍게 뜨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만 뜸을 이렇게 들이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도 왜 끝이 또 올라오네요.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싹 다려주세요. 또 한 번, 한 바퀴, 두 바퀴. 우리 이렇게 22mm를 가지고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는 네, 이렇게 해서 빨리 건조가 되도록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 네, 좌측에 첫 번째 판넬입니다. 자, 19mm예요. 19mm로 제가 또 이쪽에서 와인딩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한 뜸 정도만 건조가 되고 나면 자, 올라오죠? 자, 이렇게 천천히 자, 그러면서 어때요? 약간 층이 있으니까 저희가 2초씩만 네, 이렇게 또 이렇게 여기 끝이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여기만 바라보시면 여기 이쪽 부분이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초씩만 이렇게 기다려주세요.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 덮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와우, 윤기 많이 올라오네요. 자, 오늘 우리 대전에 사랑채 원장님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팔이 아플 것 같은데요. 동영상 찍느라고. 자, 자, 이렇게 해서. 동영상도 찍고 사진도 많이 찍어서 우리 샵을 홍보한다는 게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원장님. 자,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분까지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한 바퀴나 두 바퀴 반 정도 남겨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자, 수분 조절하시고요. 조금만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우리 대전의 원장님께서 이거를 언제 30분 안에 담을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그 안에 담한다 그랬더니 긴가민가 하고 지금 조금 의심을 하고 계신데 네, 다 말아요, 원장님. 자, 잡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우리는 피카는 봉이 길어서 금방 와인딩이 끝나요. 네, 정말로 빨리 끝나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빼겠습니다. 백파트로 네, 백파트. 자, 첫 번째 판넬. 자, 수분 조절하시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돌돌돌. 자, 두 바퀴예요. 또 여기도 돌돌돌. 벌써 다 건조가 된 것 같아요. 자, 다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 다음에 내 앞으로 당겼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판넬도 제가 19mm로 와인딩 하겠습니다. 수분 조절 하시고요. 자,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천천히 원장님 많이 돌리려고 갑자기 막 돌리려고 하시면 이게 틀어져요. 이게 기니까. 그래서 천천히 릴렉스한 마음으로 자 이렇게 잡으시고 연예인 덮개 덮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돌돌돌이에요. 두 바퀴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싹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자, 다려주세요. 여기도 한번 다려볼까요? 네. 자, 우리가 곱슬을 피면서 웨이브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덮개 아이롱 때문에 이렇게 윤기가 나는 결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내 앞으로 당겼다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세 번째 판넬은 제가 지금 22mm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22mm예요.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자 천천히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 자 여기도 또 한번 할게요. 와우 엄청 빠르게 끝나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판넬도 숱이 우리 고객님 숱이 많아요. 네, 자, 네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자, 백파트 네 번째 마지막 판넬인데요. 자, 이 부분에도 22mm로 제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돼요.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두 바퀴 자, 싹 다려주시고 또 됐습니다. 자, 벌써 다 끝났어요.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셋, 좌측에 하나, 둘, 셋, 여섯 개, 뒤에 하나, 둘, 셋, 넷, 열 개, 앞에 한 개, 열한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저희가 리페어 크림까지 완전히 했습니다. 자, 탄력 있게 잘 나왔죠? 또 예쁘게 드라이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거의 건조가 된 것 같아요. 자, 또 한번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죠? 네. 자,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실까요, 원장님? 네. 탄력 있게 잘 나왔죠? 예쁘게. 자,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